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어른들은 이제 아무것도 없고 평온한데 가면 심신의 안정 막 이러고 심신의 안정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겠는데 애들이 가기엔 재미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애들이 미국 애들이 그렇게 재미없는 애들만 있지 않아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비비탄이나 그런 걸 가져가서 비비탄? 네 비비탄이요. 맞아도 이제 걔네들은 비비탄이 되게 발달돼 있어서 비비탄 장비도 다 있고 눈 보호대도 다 쓰고 게임하거든요. 그런 것도 따라다니면 진짜 재밌고 그리고 산에서 모닥불 피우고 같이 캠핑도 하고 막 그래요 가끔씩은 걔네들끼리. 그리고 제가 했던 거는 이제 겨울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잖아요. 그거를 친구들끼리 다 모아요. 다 모은 다음에 한 곳에 몰아놓은 다음에 거기다 불을 질러요.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가져오고 마시멜로 한 개 사와가지고 나뭇가지에 마시멜로 꽂아서 그걸 구워 먹습니다. 정글의 법칙. 이러고 노는 것도 재밌습니다. 일단 미국에서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을 보면은 적응을 하나도 못해요. 그래서 제가 딱 추천드리는 거는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들지 않고 가는 게 제일 최선이고요. 들고 갔다 하더라도 학교 가서 스마트폰만 보면은 영어가 하나도 안 늘어요. 그리고 영어가 안 늘면은 친구도 사기 어려우니까 스마트폰은 최대한 줄이고 그 친구들이랑 놀게 되면 점점 스마트폰 사용 횟수는 줄어들어가고 친구들이랑 노는 횟수는 늘어갈 겁니다. 스마트폰 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. 스마트폰 영어로 됐어요? 한글로 됐어요? 저는 영어로 됐어요. 버전을 그렇게 한 건가요? 네. 그냥 미국에서 폰을 샀기 때문에. 미국에서 개통했어요? 네. 미국에서 개통하는 거 있어요? 네. 호스트랑 연락하려고. 호스트가 저 농구부. 집에 컴퓨터 있었죠? 없었어요, 집에? 네, 있었어요. 숙제는 보통 호스트 컴퓨터로 하게 하고요. 요즘에는 페북 영상 통화 다 돼요. 그게 제일 좋아요. 페이스북 영상 통화. 금방 하니까. 학교에서도 노트북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. 대부분. 그런 데도 많이 있어요. 아이패드나 노트북. 이제 비행기 티켓을 큰 A4용지에 프린트를 해서 이거를 계속 보면서 그 가기 전에 유학사에서 지도를 다 뽑아주시거든요. 지도 다 뽑으라고 하시거든요. 공항 지도를. 그러면 그 공항 지도 미리 뽑아간 걸 보면서 길을 찾아서 이제 비행기 갈아타고 그게 시간 기다린 다음에 다시 갈아타고 가시면 됩니다. 저희 실제로 참가율이 여학생이 70%예요. 남자애들이 30%. 여학생은 보통은 자기가 와요. 아빠 엄마 보내줘. 이놈 기집 어디 간다는 거야? 막 이러면서 오고 남학생들은 제발 좀 갔다 오면 난 어디로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거야 엄마 진짜 내가 이렇게 돼요. 그래서 남학생은 진짜 안 올라오고 하는 게 허다예요. 저희는 익숙해요 이제. 여학생들보다 조금 늦어요 원래. 그런데 정반대입니다. 정반대고 친구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현실에 안 저도 그랬지만 좀 이렇게 동기부여가 좀 금방 되지는 않죠. 근데 실제로 가서는 남학생들 또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. 가서 운동하고 뭐 하면 확 인정받으려고 또 몸부림을 치면 생존 본능이 살아나요. 그걸 건드려줘야 돼요. 생존 본능. 가서 혼자 비행기 타러 딱 가면 정신 번쩍 들죠. 그죠? 근데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. 지금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 했을 거예요. 그죠? 지원아, 맞지? 3, 4, 5, 6, 중 1, 2, 7년. 그럼 지금 영어 꽤 해야 될 텐데? 그죠? 연차로 하면. 근데 왜 안 될까요? 여기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? 간절하지 않아서. 필요하지 않아서. 아예 필요한 환경 속에 던지면 그냥 안 하면 밥을 굶어야 되잖아요. 그죠? 하는 거예요. 그게 진짜 영어예요. 지금 미국 가기 전에 한국 친구들, 한국 가족을 못 본다는 생각에 이렇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에 얻을 거 뭔지 생각해 보시고 앞이 너무 깜깜해도 후회할 선택이 아니니까 한번 헤쳐나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남학생 후배한테는 같은 인자의 마음으로 또래 친구들도 있었잖아요. 지금 게임하는 친구 많죠. 같이 게임하는 친구. 그러면 그 친구하고 많이 놀러 다니세요? 그러면 지금 그 친구가 갔다 와도 계속 친하다고 생각하세요? 그러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갔다 와서도 그 친구를 잃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가서 미국에 친구 더 많이 사귈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친구 사귈 수 있는 게 많으니까 한번 사귀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